소리 없이 내리는 눈과 함께 찾아온 담비. 나무 위에서 녀석은 자유롭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날렵한 몸놀림. 첫눈에 봐도 비범한 인상입니다. 화려한 황갈색 털, 나무 타기에 최적화된 예사롭지 않은 발톱, 몸 길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길고 우아한 꼬리. 그 강렬한 첫 인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와, 한 마리가 지금 냄새 맡겠죠? 네, 지금. 예. 어? 한 마리가 더 있네요. 와. 친구는 유난히 목도리 쪽이 놀았네요. 예, 예. 오, 색깔 보세요. 아, 거꾸로 자리자리로 왔다 갔다. 네. 계속 냄새를 맡고 있는데. 어?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뭔가 씌었다. 아, 진짜요? 네. 저렇게 매달려서? 문지르죠, 또. 왜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이게 그 구설도 하면서 항문샘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자기 체취를 네, 문지르면서 남기는 거죠. 아, 영역 표시군요. 네, 영역 표시. 얘네가 지금 매력적이네요. 쫙 예. 보여줬다가 예. 나 이런 사람인데 예. 더 알고 싶어?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살짝 보여주고 감질만 나죠. 예, 예. 무리 생활을 하는 담비는 사냥감을 발견하면 함께 사냥을 합니다. 담비가 벌이는 협공작전은 최상위 포식자답게 긴밀하고 필사적입니다. 사체 같은데요? 네, 고라니 죽어있네요. 깨끗하게. 아, 너무 한 동물이 이걸 다 먹었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네. 동물들이 먹었다고 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사체가 있으면은 예, 노구리도 오고 예. 족제비도 오고 삭도 오고 예, 담비도 오고 겨울철에 이런 초식동물 한 마리가 죽으면은 여러 마리를 다른 예, 먹여 살리는 거죠. 아, 또 그렇게 따지니까 또 또 네. 말은 아, 야생이네요. 네. 겨울은 시련의 계절입니다. 한때 이곳을 뛰어다녔을 고라니는 포식자들에게 공격당해 최후를 맞이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숲의 청소부를 자처하는 까마귀입니다. 겨울철 먹을 것이 귀하기는 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고라니를 사냥해 죽게 만든 것이 담비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크고 무거운 사체를 당당하게 끌고 가는 담비. 자연의 섭리 앞에 숲의 최상위 포식자 담비의 위엄이 느껴집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 잘 먹지만 네. 특히 담비는 어떤 걸 좋아하죠? 꿀인 것 같아요. 꿀이요? 네. 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담비 별명이 밀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꿀 밀자에 개구자. 담비가 꿀을 엄청 맛있게 먹는 장면을 봤나 봐요. 네. 담비에게 꿀개라는 별명이 붙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벌통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담비. 바로 앞까지 갔지만 날아오는 벌에 놀라 급히 도망칩니다. 하지만 담비는 포기를 모릅니다. 이번엔 두 마리가 같이 왔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벌통 주변을 살핍니다. 하지만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고 계속 주위를 맴도는데요. 이내 다시 호기심을 보입니다. 벌이 날아다니든 말든 신경도 안 쓰네요. 너 그러다 아주 들어가겠다? 이야, 이젠 아주 과감합니다. 외발 투혼으로 또 성공했네요. 이렇게 꿀을 좋아하니 꿀개라 불릴만도 합니다. 우리가 떠난 뒤 숲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깊어가는 겨울, 이 설경 어디쯤에 우리의 담비는 언제나처럼
살아갈 겁니다.